찝니다. 짧게 짧게 상공 패스 연결. 헤딩 패스 들어갑니다. 이승우 슛! 네. 여기서 굴절이 됩니다. 자, 지금 하지만 조용욱 선수와 이승우 선수 간의 원투 패스 연결. 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죠. 네, 지금 좋았어요. 네. 네. 헤딩 패스 이후에 나올 때도 됐는데요. 중앙 쪽으로 옵니다. 헤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수비수 오래 남았고요. 기회 아직 있어요. 올라갑니다. 크로스 연결. 반대편. 다시 헤딩! 그렇죠! 대한민국의 첫 경기 첫 골이 터집니다. 네. 정태욱 선수인가요? 그렇죠. 지금 아주 장신이죠. 네. 네.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자,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들어갈 뻔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올려줬는데요. 상대 수비가 미처 정비되지 못했을 때 정확한 네. 크로스, 정확한 헤딩이었어요. 좋았어요.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수 한쪽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자, 들어갑니다. 이승우. 자, 흔들고 있습니다. 자, 개인기 이승우 다시 한번 흔들면서 얼음발 슛. 네. 한찬이, 이승우, 조영웅이 뜁니다. 한 사람 제치면서 공간 확보. 오른쪽 열어줍니다. 백승호에게. 힐패스 왔고요. 이승우 짧게 짧게 이대 패스 연결 다시 받았습니다. 백승호 여기서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 촘촘한 세밀한 축구 대한민국. 자, 지금 백승호, 조영욱, 이승우, 백승호 간에 네. 네. 정말 또 아주 예술적인 연결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세 명의 선수들 간의 연결 그리고 백승호 선수 골 넣기 좋은 공간으로 지금 잘 찾아 들어갔어요. 네. 자, 뺏어냈습니다. 공을 가지고 옵니다. 돌면서 지켜줬고요. 김승우 중앙 이승우에게 견뎠습니다. 자, 한찬희 선수 이승우 주고받고 이승우가 주고 들어갑니다.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터치패스 연결 이승우까지 왔습니다. 자, 수비수를 상대로 계속 견디고 있습니다. 자, 개인기를 부려보는 이승우 골 살아 나옵니다. 이승우 자, 지금 잘 끊었는데요. 끊었습니다. 자, 빠르게 나옵니다. 이승우 지금 중앙으로 짧게 연결. 이승우. 네, 이승우 선수도 끌고 갑니다. 슈퍼 패스를 빨랐어요. 조영욱 왼발 기회. 조영욱 왼발 슛 아주 좋습니다. 네. 밸런스를 좀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네, 됐는데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의 이 인터셉트에 이은 슈퍼 패스는 네.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놓치질 않는다는 거죠. 중앙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승우 아크 장면 오른쪽 거슬러 갑니다. 그대로 슛! 골 때렸습니다. 이승우 네. 오른발 슈팅. 아, 엄청난 폭발력이었는데요. 네. 이승우 지금은 이승우 선수 싱긋 웃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제치는 장면에서부터 자신이 해결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슈팅의 타이밍에 대한 예, 수비수 입장에서는 네. 정말 막기 어려운 타이밍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슈팅을 노리고 들어갔던 거죠. 네. 잡아두고 반박자 빠르게 접고 오른발 슈팅. 네, 완전히 대각선 반대편 네. 모서리를 보고 찼는데 네. 뭐 최대한 그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왼쪽입니다. 이승우 중앙으로 잡아줬고요. 반대편 나옵니다. 자, 다시 들어가죠. 오른쪽 공간 오른발 뛰어줍니다. 헤딩 네. 수비 한찬이 자 이승우에게 왔어요. 중앙 연결합니다. 한찬이 주고받았고요. 슈퍼 패스 연결 오른쪽 왼발 슛 네. 중앙 좋은 위치입니다. 자, 그대로 가봤습니다. 네. 이승우 골맛 드디어 봤습니다. 이승우 선수 오늘 아주 넓은 활동폭을 과시하면서 네. 뭐 수비에 있어서도 좋은 인터셉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4대 대한민국 그 보답을 봤습니다. 네. 어, 지금은 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네. 네. 따로 떨어져서 세리머니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 신태영 또 한 번 웃는